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추세는 뭐 알다시피 이렇게 전환해서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조만간 아마 멋진 일이 벌어질 것은 어떤 또 동인이 나타나겠죠? 자, 넘어가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정별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는 이미 넘어갈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도 자 매수세를 보면 재밌어요. 투자 종합을 보면 자 아침에 외인들이 매도로 전환했다가 코스피를 이제 1시 다시 매수로 전환했다가 1시 반에 이게 지금 미국의 CPI가 이제 물가지수를 오늘 저녁에 발표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관망하면서 자꾸 팔았다 샀다 하면서 막판 종가에 그냥 코스닥은 계속 샀고요. 막판 종가에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매 종합을 보면 네. 오늘 외인이 매수로 전환했고요. 금융투자가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다고 개인들은 자꾸만 어디로 가나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네, 다 괜찮은데 그죠? 괜찮은데 코스닥은 이미 벌써 뭐 얘도 뭐 추세 전환 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승장으로 계속 가고 있죠. 이미 추세 전환하고 정별 만들면서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데 전고점까지 돌파 나갔습니다. 그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만 어디로 가죠? 코덱스, 인버스, 선물, 인버스 여기에 가서 돈을 자꾸 잃고 있어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가서 지금 떨어지는 데 가서 돈을 까먹고 있다. 참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개인들은 사고 있으면서 기관 외국인은 전부 팔았다. 기관은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선물 인버스를 자기네들이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지수가 떨어진다고 세상에 이걸 매수하고 있으니까 돈을 벌기가 어렵죠.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시장은 지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안타까운 사실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못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못 올라갔나요? 예, 삼성전자 조금 올라갔죠. 예, 하이닉스는 3% 올라가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오늘 대체적으로 종목이 간 게 누구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전부 다 나갔습니다. 기관 얘기 쌍끌이 매수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신고가를 가고요. 그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가져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첫 번째가 그죠? 네. 소부장 기업은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예 오늘은 로봇을 조정했지만 당연히 로봇은 있어야 될 종목이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뭐죠? AI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슈퍼챗 챗 어디죠? 챗 GPT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죠? 인공지능과 GPT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일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지금 뭐 코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이고 하드웨어는 뭐예요? 역시 뭐죠? 반도체겠죠. 자 이런 것들을 들고 가야 반드시 있어야 될 종목. 미국도 챗 로봇은 챗 관련주는 680%가 나갔다는데요. 우리는 아직 이 정도는 안 갔습니다. 한 230%? 그죠? 230% 뭐 코난 테크놀로지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정도 나갔다고 봐야 되고요. 아직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유해서 돈을 키울 것이냐. 개인 투자자는 트레이더만 하기 때문에 그 큰 수익을 못 내요.
조금 올라가면 자르느라 바빠요. 요거 조금 올라가면 상락부서 그냥 잘라버리고 이거 그냥 놓쳐버립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안타깝죠?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 수익을 키우지 못한다. 그죠? 꼭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가져가야 될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거기까지를 보지 않는다. 안타깝죠? 자, 2차전지가 이제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지난번에 뭐 LNF가 뭐 끝났다고요? LNF 뭐 끝났다고. 그죠? 뭐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방송했습니다. 뭐 3천장이 와서 헤드앤숄더가 와서 끝났다. 또 뭐 241선이 이제 끝났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역배열로 내려와서 끝났다. 그런데 벌써 신고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신고가를 나가고 있어요. 자, 캐파가 아직도 엄청나다는 거. 그게 뭐죠, 캐파가? 캐파가 아직도 엄청나다. 자, 오늘 발표한 내용도 그겁니다. 2024년도에 20만 톤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2026년인가? 예. 네. 2024년에 22만 톤을 생산 계획을 세웠는데요. 생산 계획을 세웠는데, 얼마로? 2026년에 캐파를 늘려서 얼마? 40만 톤으로 늘립니다. 1등 기업이 되겠다고. 아, 그랬더니 오늘 에코프로비엠에서 어떤 일을 벌렸죠? 예, 6만 평을 갖다, 6천 평을 더 늘려서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여기도 에코프로비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전기차가 끝났다고요? 자, 그럼 전기차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신규 생산에서 비중을 갖다 얼마로 했느냐? 예.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내연기 9.87%. 9.87%인가요? 지금 전기차가 비중이 신규 등록한 것이 얼마냐? 신규 판매가, 한국의 신규 판매가 9.8%입니다. 전 세계 지금 1083만 대가 팔렸다는데요. 1083만 대. 그러면 이 시장이, 예, 얼마나 클까요? 전 세계 2030년대,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이 2035년입니다. 유럽은 2030년입니다.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이제 9.87%입니다. 그럼 100대에 9대, 10대가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갈 길이 아직 멀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게 뭐죠? 업황이죠. 이런 헤드앤숄더, 뭐 그 다음에 뭐 241선 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업의 펀더멘털이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죠? 주가는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죠. 왜요? 기업의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실적이 뒷받침됐으면 절대로 주도주로 못 갑니다. 이 기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실적이 더 강력하게 좋아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운동을 더 사게 만들었죠. 더 사게 만들었더니, 그죠? 어떻게 해요? 신고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서 24만 6천 원입니다. 26만, 최고점이 27만 9천 원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고점 뚫을 날이. 이런 것이 바로 기업의 펀더멘털이요, 기업의 실적입니다. 이런 걸 보유해야 돈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아야 돼요? 그죠? 유명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여의도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이제 2차전지 끝났다고 잘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하수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차트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기업의, 그죠, 캐파가 어느 정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앞으로, 그죠,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건지를 안다면
우리는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유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자, 반도체는 이제 너무 떨어져가지고 저 해외 시장을 보면 아마 디렌 반도체도 지금 상당히 지금 하나 볼게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는 디렘 익스체인지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좋아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5G, 자, 5G 칩하고 또 하나가 챗 GPT,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급해요. 왜요? 여기저기 서비스를 하려니까 네이버다, 뭐 카카오다, 뭐 그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가 뭘까요? GPU나 그죠? 이제 보다시피 GPU나 그래픽이죠. GPU나 CPU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성능이 필요하죠. CPU.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문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걸 만들지 못하는 기업들은 TSMC나 삼성전자에다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AI 반도체를 빨리 속도로 만들어서 인공지능과 같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걸 만드느라 바쁘겠죠. 그러면 실적은 또 좋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소부장 기업이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이제 답이 나왔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다고요? 예? 참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이런 걸 안 보게 되면 그죠? 쳐다만 보게 되고 올라가는 종목을 너무 빨리 잘라가지고요.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100%를 먹어볼 줄 알아야 그죠? 200%, 300% 가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그냥 자꾸 자르는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요. 그 수익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그죠? 큰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쨌든 실적이 개선된 현대차가 상승하면서 또 물론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오늘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렇지만 더 많이 올라갈 것을 예측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못 올라간 이유가 내일 미국에서 CPI 지수를 갖다 발표하면서 이거에 대한 그 관망 자세가 더 앞에 깔려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많이 못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한 것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태조 이방원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이걸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그죠? 태조 이방원 지금 조선주가 가장 약한 부분이고 얘도 아직은 됐지만 방산주 그죠? 그 다음에 원전은 아직도 좀 저렇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하고 방산주는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로봇과 AI가 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게 유료방송에서 이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게 뭘 가져가야 돈이 되는지를 참 모르고 헤매고 있는 투자자들이 자꾸만 너무 빨리 자르고 그저 끝났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잘라서 수익을 만끽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가는 걸 갖다가 그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가는 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 끄신다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수익은 커질 수가 없어요. 그죠?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하고 가고 있는데 종목이 끝날 수가 있나요? 시장이 상승하고 지금 딱 박스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넘어가면 좋은 일 벌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좋은 일 벌어질 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생각하면 잘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때는 지금은 종목을 좋은 종목은 강력 보유가 됩니다. 강력 보유. 그것이 수익을 크게 하는 지름길이다. 지름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르더라. 안타깝죠.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가는 종목은 가는 거예요. 하나만 유료연이 산 종목을 하나. 이수, 베타시스.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무슨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걸 가져갈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는 겁니다. 수익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 조정한 이 자리. 그죠? 시장이 조정한 이 자리에다가 이제 추세 전환 남아서 나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추세 전환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잘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혼자 끙끙대서 안 될 때는 진짜 이런 중요한 타임에 여러분 아우 전문가님 오늘도 그 회원님이 한 분이 아우 전문가님 후회됩니다. 아, 좀 더 빨리 올 걸. 그래도 지금도 괜찮죠. 좀 더 빨리 올 걸. 너무 주춤주춤 되다가 좀 아쉽네요. 좀 더 빨리 올 걸.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지금도 잘 오셨죠.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뭘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헤매고만 있어요. 전부 그냥 이상한 데 가서 있고요. 뭐 좋은 종목은 전부 다 50%씩 잘라버리고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 사는 것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거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외인들이 아까 보여줬잖아요. 외인들이 매수하는 게 지금 뭡니까? 코스닥을 1000억씩 삽니다. 코스닥을 1000억씩 사는데 구집이 가서 대형주 가서 사가지고 그죠? 끙끙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익 커지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어떤 가는 거냐? 예, 코스닥을 이렇게 1000억씩 사는데 코스피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갈 건가요? 이미 코스닥 차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고 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종목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더 사야 되는지, 지금 제가 과거에 방송 나가서 추천했던 조선주 중에서는 엔진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엔진이, HSD 엔진이 지금 신고가로 나가려고 지금 전고점에 다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죠? 이게 상당히 지금 2020년 지금 제가 11월 때 가서 추천했던 건데, 소학주로다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안 못 갔습니다. 조선이 못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수주도 많이 받다 보니까 얘가 드디어 나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가면 돈이 커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역시 공부를 꼭 하셔서 자기만 나름대로의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요것을 좀 그죠?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꼭 사야 될 종목들 슬쩍슬쩍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